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다는 개천절입니다. 높은 가을 하늘처럼 기상 높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우러나는 하루기도 하죠. 또 어느새 10월이고요. 그 사이에 가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네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하지만 우리 내일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내 몸과 마음을 휴식 모드에서 일상 모드로 바꿔나가야겠어요.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공룡 좋아하시나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룡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1억 년 전에 우리나라는 공룡들의 천국이었다고 해요. 대구 지역에도 공룡이 있었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도시 곳곳을 탐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어느 날, 얍! 느닷없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유하경 리포터.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아주 먼 옛날 대구에 공룡이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거든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저와 함께 떠나는 대구에 숨어있는 공룡 발자국과 공룡의 흔적들을 찾아서 함께 오늘 가보시죠.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고고! 대구의 명산 압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고산골 공룡공원. 온갖 종류의 공룡들이 가득해 나들이 코스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뭐야? 움직이잖아. 보셨어요? 눈도 깜빡이고 고개도 움직이고 저도 이렇게 신기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신기할까요? 여기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었던 곳이라고 해서 공룡 공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공룡 발자국은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룡 발자국부터 공룡에 대해 설명해 주실 박사님을 일일 가이드로 모셨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제 1일 가이드로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고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병도 박사입니다. 고생물학, 약간 어려운데 전문적으로 그럼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즉 화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은 또 알죠. 그러면 박사님, 여기에 계신 공룡 이름 알고 계신가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룡이 대구에 살았던 건가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대구에 살던 공룡은 전시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또 그래도 공부를 해왔는데 여기에 공룡은 없지만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가요. 네. 여기 발자국 없을 것 같은데? 이쪽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선생님! 이거는 모형이고요. 이쪽으로 네. 와서 보시면 발자국을 이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요? 그냥 물 흐르고 돌 아니에요? 저기 보면 움푹 파인 자국들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네. 공룡 발자국입니다. 아, 꽤 많네요. 와, 진짜 커요. 진짜 발자국이 있어요. 돌 위에 오롯이 남아있는 오목한 구멍.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까요? 실제로 공룡 발자국이 있을지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아, 네. 저 처음 봤어요. 그럼 이 공룡들 어느 시대 때 살던 공룡인가요? 네, 이 발자국들은 약 1억 년 전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들의 흔적입니다. 그럼 이 공룡 어떤 공룡인지도 알 수 있어요? 네, 저희 지금 보신 공룡 발자국들은 모두 초식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고산골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총 11개. 함께 발견된 연흔과 건열 화석 역시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합니다. 여기 압산자락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대구에서 또 흔적이 발견된 곳 있나요? 네, 지난 1994년 이래로 지금까지 약 10군데 이상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대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10군데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룡이 살기에 대구가 되게 좋았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1억 년 전에는 여기가 경상분지라고 해서 호수랑 강이 흐르던 퇴적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룡들이 와서 물도 먹고 생활하기 좋았던 환경이었습니다. 먼 옛날 공룡들의 놀이터였을 이곳 앞산에는 1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조선시대와 선사시대의 유적이 공존하는 유서 깊은 번화가 시지지구. 심지어 여기가 공룡들 사이에서도 핫플레이스였다는데요. 와, 시지 욱수천에 오니까 조금 그래도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진짜 가을 같습니다. 여기에 힐링 코스인데 지금 발자국, 공룡 발자국 있어요, 정말? 네, 여기에 공룡 발자국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욱수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어디요? 어디요? 자, 이쪽으로 같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바로 공룡 발자국입니다. 길을 걷다 살짝 고개를 돌리면 눈에 들어오는 구멍들. 아니, 이런 곳에도 공룡 발자국이 있었나요? 와, 아까는 네 개밖에 없었는데 욱수천에는 이거 딱 봐도 엄청 많은데 몇 개나 있나요? 여기서 발견된 발자국들은 총 22개고요. 진짜 많네요. 네, 여기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은 모두 새끼 용광류라 해서 못 낀 초식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아니,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종류까지 알 수 있어요? 아, 보통 육식 공룡 발자국은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에요, 발톱끝이. 그리고 이제 초식 공룡들은 발톱끝이 뭉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광류처럼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사이즈가 제가 지금 225인데 네. 약간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이 사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키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공룡의 키를요? 공룡의 골반 높이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제가 재볼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지금 재보면 대략 25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룡의 골반까지의 높이는? 25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요. 25 곱하기 6을 하면 약 150cm 정도 되겠죠. 와, 진짜 신기하다. 네. 발자국만으로도 공룡의 높이까지 유추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걸어간 방향이 명확히 보이는 보행렬. 과연 그들은 어디를 향해 걸은 걸까요? 하나, 둘, 셋. 근데 약간은 여기가 더 작았는데 여기는 반대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보시면 큰 발이 이쪽에 있고요. 네. 여기 희미하지만 작은 발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발이 이쪽, 뒷발이 이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다 걸어 나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쪽에도 숨어있는 공룡 발자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앞에 있는데 네. 아파트 단지 밑에 공룡 발자국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욱수천과 더불어 인근 매호천에선 더욱 다양한 종류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라네요. 와, 유리가 있으니까 좀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공룡은 언제 발견된 거죠? 여기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은 2001년도에 박두광 선생님이란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아이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1994년에 신천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입니다. 발자국은 진짜 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발자국은 어디 있어요? 최근 발자국은 이제 저희 무악산이라고 해서 수성구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가장 최근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입니다. 그럼 한번 또 안내를 해주시죠. 네, 같이 가시죠. 네. 구불구불 길을 따라 인적 드문 야산을 오르는 두 사람. 박사님 어디까지 가요? 네, 좀만 더 오시면 됩니다. 아까도 그 말 하셨잖아요. 공룡들은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옛날엔 여기가 산이 아니고 호수였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진짜 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데려가려고 또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어디 있어요? 자, 알아보시겠나요? 공룡 발자국? 아니, 발자국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치셨죠?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요것들 안 보이세요? 그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걸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낙엽들을 쓸어서 발자국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좋아요. 근데 확실히 치울수록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퇴적물들이랑 낙엽이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워줘야만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치워주시니까 확실히 저도 이게 발자국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얘네, 사이즈가 지금 꽤 큰데 여기는 작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크게 보고 계시는 요 발자국은 뒷발입니다. 뒷발이고 앞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앞발이고요. 그래서 앞, 뒤 발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해서 지금 걸어가는 흔적인데 아마 이 돌을 더 치우면 여기 더 많은 발자국들이 나올 겁니다. 신기하다. 그럼 이 발자국은 언제 발견된 거예요? 이 발자국은 2016년에서 17년쯤에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는 한 두어 개만 발견됐었는데 이후에 돌을 더 치우면서 최근에 치우면서 이제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2016년이면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정말 최근에 발견된 발자국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가치가 있는 곳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자국을 찾게 되면 그 당시 생태계가 어땠는지 알 수 있고 또한 공룡이 어떤 환경에서 습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왔지만 뭔가 조금 화석에 대해서 저도 애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룡 발자국을 찾아서 제1일 가이드로서 박사님과 함께 고산골, 욱수천, 무악산까지 세 군데를 가서 공룡의 발자국을 발견해봤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발자국은 발견했지만 몸통은 없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호숫가였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이 형성된 장소들이 일단은 뼈가 남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대구 어딘가에는 뼈들이 묻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발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룡 뼈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제 기후변화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공룡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지구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또 다시금 배울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구해서 생태라든지 그 당시 동물들의 이제 행동들을 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억 년 전에 대구에는 공룡이 살았다. 확인 완료! 아주 먼 옛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땅을 걸었을 대구의 터줏대감 공룡들. 그 웅장한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K패션, K푸드웨어, 이번엔 K하우스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건축연구원이 발표한 한옥통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와집은 건축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에서 한옥이 담긴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최기정의 기정사실과 함께하시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옥은 주거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여가 공간으로 한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한옥풍 건물은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도 끌리는 키워드입니다. 아이고! 이야, 눈앞에 한옥들이 그냥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옥에 왔으니까 한옥의 매력을 한번 요목조목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번 가봅시다. 한 연구원이 진행한 한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호감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옥은 그야말로 요즘 대세. 지난 3년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한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
좋구만 그래. 한옥에 앉아 한옥을 바라보고 있으니 한없이 그냥 좋습니다요. 아. 특히 한옥 북카페는 독서의 계절 가을엔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엔 그림책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도서기도 하니까 함께 즐기면 좋겠죠. 물론 책을 읽지 않아도 한 모금의 여유를 누리기엔 충분합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전통 스타일 디저트 금상첨화라는 건 기정 사실이겠죠? 아 좋다. 이 커피와 나무향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 공기, 이 분위기 한옥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옥엔 아메리카노. 주말이면 이곳에선 소소한 문화 공연도 열립니다. 마당이 곧 무대가 되고 카페 자리는 객석이 되는 거죠.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가 볼까요? 직접 느껴보니 알겠네요. 첫 번째 기정 사실, 한옥은 문화다. 네, 건물 쪽에서 들으시는 분. 같이 있는 우리의 한옥이지만 버려진 집들도 많았습니다. 근대 한옥이 밀집된 옛 도심 옥정동은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동네입니다. 우와, 멋있다. 아이, 도심 번화가 안에 이런 한옥이 숨어 있었네요. 딱 봐도 잘 꾸며 놓았는데 옛 모습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 여기는 사진 공방인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와 소품들에서도 근대 한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22년인지 1970년인지 헷갈릴 정도라고요. 이렇게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공간 찾아보기 어려운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기 사진 찍는 곳이라고요. 네, 여기는 사진관인데요. 이렇게 한옥으로 꾸민 이유는 약간 할머니 집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정관 가는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공동 창업자인 김도희, 김지수 씨는 사진 전공자로서 1974년부터 이어진 한옥의 역사와 온기를 그대로 살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 멋진 한옥 사진관을 아니 직접 꾸미셨다고요? 네, 친구랑 함께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벽지도 뜯고 막 이러고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함께 꾸몄습니다. 얼큰이 얼큰이.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꾸밀 때 가장 신경 쓴 부분 그건 뭔가요? 저희가 공간을 찾으러 다닐 때 한옥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공간을 찾았었는데요. 최대한 한옥의 느낌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서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 공간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직접 애정을 더한 공간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 법이죠. 사람들이 흑백 사진을 다시 찾는 것처럼 한옥이 가진 특유의 레트로한 감성은 요즘 사람들을 공방으로 이끄는 매력입니다. 자, 도포 자랑만 휘날릴 게 아니라 추억 한 자락 남겨야죠. 뽀글이 최기정 씨도 셀프 사진 찍기 도전! 20분 정도 투자했을 뿐인데 멋들어진 프로필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흑백 사진의 감성이 한옥의 감성과 닿아 있는 것 같아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멋스럽고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옥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한옥의 변신이 무죄라는 건 기정사실. 알면 알수록 한옥은 어떤 형태로든 고유의 멋을 뿜어냅니다. 도심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또 하나 멋스러운 곳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오, 여기로구만.
아, 여러분, 이곳은 오래되지 않은 신식 한옥이지만 딱 봐도 이 전통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좋다. 미음자 구조의 높게 솟은 지붕, 마당한 소나무 중정까지 전형적인 전통 한옥 구조인데 신식 한옥이라니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좋다. 입에서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오늘 제가 이 한옥의 매력을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전통 음식은 그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 가옥에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종가 음식을 이제 퓨전화해서 장차림하는 곳입니다. 음식을 먹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또 체험 교육도 하고 또 종가 음식을 모토로 해서 포장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의 종가 음식을 세계로. 네. 야, 한마디로 이곳에선 우리 한옥의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죠. 이곳을 설계한 사람은 최경호 문화재 지정 대목장입니다. 전통 목조 건축 방식인 이음맞춤으로 못질 하나 없이 지었다는 게 특징이죠. 한옥은 오래되고 낡은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멋입니다. 그리고 멋을 살리면 맛도 살아납니다. 푸짐하고 정갈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아니, 이 상차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 우리 종갓집의 부쪽 반상을 코스로 저희는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주로 이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전식으로 이제 수란, 옥색 대하찜 그리고 제철 요즘 식재료 능이버섯을 좀 이용해서 시선으로 끓여봤고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안동 광고 등을 이용한 이제 칠첩 반상으로 또 이제 식사를 마무리되는 그런 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동 종갓 음식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안동의 종가 음식은 내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각 집안의 이제 종부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이제 그 종부님들의 어떤 뭐 지혜로움이라든가 또 창의성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지만 좀 다르게 조리를 하고 또 다르게 담고 또 어떤 고명 같은 거라든가 또 식재료 이용하는 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종가에서 온 손님 대접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젖빈객 문화와 한옥의 만남은 요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우리의 정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한옥은 멋있기도 하지만 맛있기도 합니다. 이건 기정 사실. 한옥에서 문화를 누리고 한옥에서 추억을 되새기고 한옥이 간직한 멋과 맛을 즐깁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 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에 관심 기울인다면 앞으로 우리 한옥의 가치는 한옥타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라이브 드로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즉석에서 몇 시간이고 밑그림 없이 드로잉을 펼쳐 보이는 아트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양양 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여성 독립운동가 조하벽 지사의 삶이 이 라이브 드로잉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펜을 들면 바로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오로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대로 거침없이 캔버스 위로 펜 끝이 움직이죠. 무려 8시간이란 긴 시간을 집중해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그림을 그리면 그게 바로 이야기로 펼쳐지는 일종의 공연. 일제강점기 양양 3.1 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 조화벽 지사의 이야기가 그림을 통해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양양 청년 협동조합입니다. 이곳 지하실에서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참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물이 꽤 간단합니다. 붓펜 몇 자루면 끝.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김석기 작가는 해양 쓰레기로 남을 펫서핑 보드를 재활용해 인테리어 작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은 그 양양의 여성독립운동가이신 조화벽 지사님의 일대기를 라이브 드로잉으로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조화벽 지사,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꼽히는 양양 만세운동의 시작에는 독립운동가인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개성에서부터 독립선언문 필사본을 버선 속에 숨겨 고향으로 돌아와 양양 만세운동의 불씨를 키운 인물이죠. 라이브 드로잉은 뭔가요? 라이브 드로잉은 말 그대로 그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그 밑그림이 없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브 드로잉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천재 화가라 불리는 김정기 만화가인데요. 김석기 씨 역시 이 김정기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그 조화벽 지사님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런 성장기 그리고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하셨던 그 긴박했던 상황들 그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뒤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좀 구상을 하고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한 뒤에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붓의 첫 시작은 바로 교회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조화벽 지사. 16살 때부터 홀로 원산과 개성으로 유학을 가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녔다는 교회는 아직도 양양에 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그 여학생들이 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화벽 선생도 그 야양 이제 귀향할 때 그러면 뭘 가져오느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숨게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냥 가져오기 힘드니까 버선목에다가 버선 아시죠? 지금 양말 신지만서도 버선 그 실을 따가지고 그 속에다 숨겨가지고 다시 바느질 해가지고 신고서 이렇게 이제 야양으로 오게 되는데 개성에서부터 양양까지 20날이 넘게 걸려 버선목에 깊이 숨겨가지고 온 독립선언문. 그녀의 기지로 일제 삼엄한 검문을 뚫고 지역의 어른들과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3월 1일에서 시작이 됐다면 야양 구부로 한 달 이후가 되는 그해 4월 4일 야양 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4월 9일까지 한 6일 동안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중추적인 인물이 일반인으로서는 그 이석범이라는 그 어른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 중심은 기독교 청년 조화벽, 김필선 이런 분들이 빼가서는 이제 만세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지방 3.1 운동사로서는 야양 만세운동이 굉장히 그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양양 군민 6천여 명이 함께한 지극히 격렬했던 양양 만세운동. 만세운동을 하던 중에 그 기사문 리를 고개를 넘어가는 때에 일본 군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총격 습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총 그때 8분 군을 포함한 총 13분이 만세운동으로 순국하셨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사문에 가시면 이 3.1 만세운동 기념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세고개라 불리는 국도 7호선 옆에 자리한 3.1 만세운동 유적비. 순국 열사들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매년 4월 4일이면 양양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죠. 조화벽 지사는 유관순 열사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선생과 혼인을 한 건데요. 고아가 된 유관순의 두 여동생들을 돌보는 한편 1932년에는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양양 지역 학생들을 모아 정명학원을 설립합니다.
이 같은 조합역지사의 활동을 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는 조합역 열사에 대한 뭐 거리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양양 문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2단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작가하고 논의 끝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지금 했는데, 지금 그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을 많이 줄 수 있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쉼 없이 펜을 움직이는 김석기 작가. 오전 10시에 시작한 작업은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꼬박 8시간. 그림은 태극기를 형상화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건공감리에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태극기 속엔 조합역지사의 일대기가 한눈에 펼쳐지죠. 양양 만세운동의 시작, 행동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조합역지사. 사실 좀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림 그리면서 배우게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고 살지 않았나? 게다가 이 조합역지사 같은 경우는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 유관순 열사에 비해서는 또 그런 몇몇 유명하신 독립유공자들에 비해서는 좀 조명을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몇 분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조합역지사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데, 이번 조합역지사 일대기를 계기로 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그림이 주는 임팩트가 있어서 딱딱하게 우리가 역사를 접하기보단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쉽고 재미있고 더 감동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저처럼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감사함을 오래오래 후손들에게도 전달해 가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그리게 됐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던 조합역지사의 뜨거운 나라 사랑. 그동안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100여 년 전 양양 장날에 울려 퍼지던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센 함성과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한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이런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년 농사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농부와 벽. 특히나 오늘 만나볼 이 벼는 친환경 유기농 벼인데요.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벼. 수확하기 전에 후딱 만나고 왔습니다. 지구특공대 동료를 찾으러 왔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눈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내 지구특공대 동료는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나 동료? 벼.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는데도 도통 나타나지 않는 동료. 혹시 동료? 잠복 중인 동료? 근데 움직이는 저분 뭐야? 호수아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여기요! 아버님! 뭐하고 계세요? 움직이는 호수아비가 풀 베고 있어요. 풀을 벤다고요? 와, 여름에 또 풀이 많기는 하네.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 장화 준비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제 의상이랑 딱 맞는 장화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잡초들 다 베어주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친환경 또 무농약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사용하는 농업을 말하는데요. 특히나 이곳의 벼는 3년 이상 친환경으로 재배한 유기농 벼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풀 베는 거 고대다 고대. 아니 사실 요즘 농사 기계빨이다 뭐 약빨이다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실 만큼 친환경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쌀을 주식이잖아요. 쌀이 주식인데 그 주식된 쌀을 기왕이면 건강한 쌀을 먹어보자. 아~ 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소원이랄까. 아~ 정말 오로지 이 농부의 신념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 다 넘어가며 뭔가 다 겪어가며 이 친환경 농법 유지하고 계신 거군요. 어, 정말 멋지다. 어머 뭔가 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아버님 아세요? 지구 용사를 찾으러 왔거든요. 아, 지구를 그렇습니까? 지키는 용사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누구예요? 저요. 왠지 끌리더라니. 왠지 이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더라니. 화학비료 사용량이 적은 친환경 농지는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 중으로 산소를 내뿜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자체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찾았다. 지구특공대 동료. 매번 이렇게 풀베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일이 아닌데요? 아니 우리 또 아버님이 여기 고랑이 발 좀 담그라 해서 담궜더니 뭘 이렇게 물이 시원하고 깨끗하대요? 이게 우리가 생활 오폐수가 안 내려와요. 네. 그 담수했던 저수지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맑은 깨끗한 물로 이 벼농사의 농업용수로 쓰고요. 어머,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첩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 제첩 살잖아요. 어머, 진짜 제첩 있어요. 그쵸. 예, 봤거든요, 제가. 투구새우도 있잖아요. 여기 새우 있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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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좋으니 쌀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이 사실 쌀 한 톨이 네. 우주의 무게입니다. 이 볍씨가 자라서 이렇게 나락이 되고 쌀이 한 톨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은 농부가 이 논두럭을 약 120번 이상을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농작물. 올해도 농부의 애정을 듬뿍 받아 이렇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1번지답게 여기도 친환경, 저기도 친환경. 야 노라니. 그래도 이제 수확을 코앞에 앞두고 계시니까 네. 이때가 가장 설레실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농부의 마음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 어머,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저 박지선 리포터는 이 쌀을 먹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네. 먹는 방법 없을까요? 먹을 수 있는 방법? 전년도 했던 수확해 놓았던 쌀이 있거든요. 네. 그 쌀로 이 고장의 유명한 쌀엿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와! 창평하면 쌀엿이잖아요. 예로부터 쌀이 넘쳐났던 창평은 겨울이면 곳간을 가득 채운 쌀로 엿과 한과를 만들어 먹곤 했는데요. 특히나 쌀과 엿기름만으로 만들어 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쌀엿.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직접 만들어서요. 쭉 늘려보세요. 쭉. 자기 앞에 부분을 네. 상대방 앞에 3분의 1 치죠. 아, 이렇게. 그렇죠. 이 뒤에다 붙이. 아, 뒤에다가? 응, 뒤에다, 뒤에다. 여기 뒤. 계속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이게. 아. 농부님과 마주 앉아 갱엿 덩어리를 늘리고 또 늘리고 수십 번을 반복하자 점점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엿다워지는데요. 어찌나 힘이 들던지 제 승모근 전환근과 맞바꾼 쌀엿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두
가구줄 만들었어요. 아우, 혼란스러워. 아니,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엿가락을 늘렸는데 네. 고작 이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쉽죠. 예. 이 하절기 여름에는 더군다나 비 오고 이렇게 습한 날에는 엿을 만들기를 포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포터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나마. 그나마. 그러면 조금 근데, 재능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단 이걸로서 우리가 네. 만족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그럼요. 완벽을 추구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전문가가 만들었던 네. 쌀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미리 준비를 해오셨구나. 네. 어머, 특별 봐.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하시는 창평 쌀엿. 아, 그것도 그렇지. 친환경 쌀로 만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머, 말해 뭐예요. 드셔보세요. 네. 그럼. 맛있게 생겼는데 그 맛은 어떨지. 아, 바삭바삭하죠? 진짜. 이 습한 날에도 이게 달라붙지를 않아요. 달콤해. 근데 진짜 쌀이 좋아서 그런가? 친환경 쌀과 전통 방식이 만났으니 더욱 건강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만큼은 의미가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유기농 쌀, 친환경 쌀로 만든 엿 드세요. 아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수많은 농부님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지구를 지키는 농부님들께서 건강한 밥상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키는 저희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원 농부님들이 건강하게 생산한 농산물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드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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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지국특공대 박지선! 1일에서 정규직으로 명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지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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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의 들판에선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쌀이 자라고 있었네요. 더 편하게 농사를 짓기보다 건강한 쌀과 지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송희용 농부. 느리지만 특별한 걸음 참 감사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쌀값 폭락으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먹어서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